아까 만두 빚은 걸 지금 물 끓이고 있습니다. 끓이고 있고, 간장, 조선 간장, 눈곱만큼 넣을 겁니다. 조금 넣어요. 조금 간쎄면 안 되니까. 간을 거의 안 넣다시피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아까 빚은 만두죠. 만두 일부 반은 이제 내일 모레 설에 먹으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 남은 거, 속이 남은 거는 이제 국수처럼 집어넣고, 자, 이렇게 빚은 만두입니다. 우리밀 만두. 넣을 겁니다. 만두. 쪄서 이렇게 보통 보관하는데, 저는 그냥 생으로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져 먹으려고요. 이게 한 15개는 넘습니다. 많이 넣었는데, 이래갖고 국물도 남고 이러면 우리 강아지들, 제가 거의 간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 강아지들도 좀 주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고요. 여기다가 이제 너무 고명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배추, 겨울 배추요. 조금 대충 찢어가지고 넣으랍니다, 이거. 대충 들어가면 됩니다. 먹는 건데 뭐. 그리고 요거만 넣을 거예요. 요거만 넣을 거고요. 배추하고 조금 끓으면 됩니다. 끓으면 되고 이제 김을 방이 뜨거워서 여기 김을 여기다 살짝 구우려고 했는데 살짝 덜 구워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제 불이 좀 있잖아요.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구우면 됩니다. 살짝 김 하나만, 아우, 고소한 냄새. 제가 오늘 착각을 했더라고요. 내일이 까치까치 설인 줄 알았더니 모레가 까치까치 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막, 오늘 일찌감치 오늘 만둣국 끓여 먹고, 내일 모레 설에는 이제 그거, 떡만둣국, 떡에다가 만드는 떡만둣국. 그날은 제가 좀 일찍 먹을 겁니다. 이 달이 떠오르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착, 제가. 떡만두 끓여가지고 한 그릇 할랍니다. 약간 이제 보글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확실히 그 우리밀이라 색깔이 다르죠. 뽀얗, 색깔이. 저도 기대됩니다. 어떤 맛이 나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죽는 줄 알았네. 뜨거워서 혀디는 줄 알았는데. 간은 진짜 약하네요. 근데 만두에 김치가 있어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이 김은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만두해서 해야 되니까 이 김은 대충 그냥 막 자르겠습니다. 뭐 가위질로 해갖고 예쁘게 해도 되는데. 저는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방에서 그냥 제가 그 우리 집 부엌은 추워요. 난방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방에 와서 먹는데 방에 불태놓고. 네, 오늘은 이제 방 안에서 이제 만둣국까지 끓여 먹으니까 아이고요. 아이고 겨울 배추라. 뭐 겉부리가 하나 들어있네요. 그건 그거고 뭐. 배추 한번 먹어볼까요? 무슨 맛인지 맛 좋아요, 맛 좋아. 참맛 좋네. 이거 진짜 조금 끓여야 됩니다. 그래도 이 만두는. 이거를 이제 요 국수 있잖아. 하나 남은 거 먹어보면 알거든요. 이거 익었는지. 간을 너무 안 했나 보다. 조금 해야 간을 너무 안 먹어도 안 되더라. 조금만.
전 조선 간장은 안 좋아합니다. 예, 사는 간장은 제가 안 씁니다. 간장은 또 제가 저기 된장 간장 안 담아도 꼭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뜨거워가지고. 아이고, 뒤죽었다. 아이고. 요 안에는 그 조금 들어갔습니다. 표고가루랑 뭐 다른 것들이 좀 밑에 들어가가지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맛으로 또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좀 넣고요. 불을 조금 낮춰놨다가 이렇게 나타났고 여기다가 이제 김을 좀 띄워요. 김을. 일반인들은 왜 지당 같은 거, 계란 지당 같은 거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가끔 그때 이제 우리 꽂고 있을 때는 그걸 또 조금 한 번씩 먹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히 뭐 맛이 있겠습니까? 김치하고 표고버섯 들어갔는데 그냥 단박한 맛이죠. 이 물을 배추김치 사이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간안 하고 딱딱 속박이를 굵게 넣어 놓으니까 간도 별로 없으면서도 단박하게 맛있어서. 확실히 그 단박하네요, 만두가. 아주. 다른 일반인 다른 분들이 오시면은 간은 넣어야겠습니다. 너무 삼삼하다고 그럴 것 같아요. 제일 맨 맞습니다. 만둣국이에요, 만둣국. 우레밀로 만든 김치만두. 아주 담백한 맛. 순수한 그 자체. 이걸 감칠맛 나게 하려면 표고를 약간 간을 해가지고 조물조물 해놨다가 기름에 볶아야 돼요. 그러면 훨씬 맛있죠. 저는 맛을 추구하고 싶지가 않아서.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만둣국을 대접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겠죠. 표고에다가 밑간하고 참기름이나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해놨다가 그거 볶아가지고 더 부드럽게 해서. 저는 좀 부족한 이 맛이 만족스럽습니다.
먹다가 남은 우리 강아지 몫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사료 넣어서 배추. 이제 저희 집에서는 이거를 할때 시금치 좀 넣고요. 두부를 고명을 두부를 구워서 채쳐가지고 올리죠. 고명에. 그리고 뭐 그리고 표고 채쳐서 넣고 뭐 그걸 그게 다죠. 뭐. 불큰하고 맛있는데. 야, 왜 배추 김치를 안 갖고 왔냐면 김치만두니까 김치가 또 너무 안 맞다 이래서. 김좀 넣어야겠다. 돌김 맛있어요. 근데 간식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김 먹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단식 풀고서 김 먹으면 큰일 납니다. 김이 붙어가지고 죽습니다. 잘못하면. 제대로 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밥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